네, 최외 과장님의 양해를 담지 않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시설 정책과장과 현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책 총괄 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고위 과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최우명 정책 총괄 과장입니다. 원래는 저희 실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와서 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실무자감이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지 않나 싶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와서 발표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지역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사람들을 막 이야기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구미가 힘든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는 이제 정보통신부부터 일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구미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특히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인증 앱이라든지 웨어러블 상용화 직전에 기술을 갖다가 주도적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갖다가 역할을 사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이동통신의 성장에 일부 구미시가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오늘 제가 발표를 하고 설명을 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정부가 잡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잘 보시고 나면 아마 과거에 구미가 했던 역할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뭐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이제 5G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구미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부분들이 오늘 의미 있는 행사인 구미시의 신성장국역 창출 세미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DNA 정책입니다. 이거는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도에 정책 방향으로 잡은 데이터, 네트워크, AI 중심의 정책을 DNA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지금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대 부분부터 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까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저희가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좀 비교를 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계화혁명의 기반인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전체를, 2차 산업혁명도 19, 20세기, 그 다음에 정보화를 갖다가 기반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보게 되면 산업혁명의 주기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진다는 말은 시작과 끝음이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능과 정보 AI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부분은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갖다가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지능 정보 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강조하던 부분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축적과 장인정신이 기반이 됐다면 현명하게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충격 시험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계획과 테스트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시대는 신속한 제품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이건 물론 2017년도의 데이터이지만 광분제, 그 11월달에 보통 보면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많이 하는 시점에 관련된 겁니다. 17년도에 11월달에 중국에 광분제 때 자체 개발한 AI 구간이 얼마나 무서운 기능을 발휘했냐면 특별회는 4억 개를 갖다가 동시에 만들어 냈습니다. 이 4억 개 아니고 숫자가 어마어마하듯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4억 개 회를 만들려면 전문가 100명이 300명이 걸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AI 구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서 대형 광고를 통해서 상품 조회수를 100% 이상 증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정광기 회장님과 계시는데 저희가 농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자동차 제조사의 경쟁자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글이 웨이모라는 시공 서비스를 하려고 여러 IT 업체들이 사실은 자율주행차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어느 쪽에 보시면 중국 텐센트 이런 건데 저희도 조금 뭐 보수적인 예지만 지금 아마 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뱅크 전통적 범죄에서 벗어난 유한 현상이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위기의식과 절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보다도 기업들이 먼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 PT잡에서 실리콘밸리의 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 빠졌습니다. 팜입니다. 중간에 A를 하나 붙이시면 F를 빠져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전통적인 산업 강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더스트리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더욱더 어려운 게 옆에 있는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원력으로 사실은 AI 빅데이터에 대해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저희 우리나라 정부가 GDP 대비로는 R&D 투자가 전세계 1위 수준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다르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저희가 진단을 했을 때 3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ICT 기술을 가지고 정보화에 성공한 국가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에서도 이동통신과 관련된 많은 기여를 행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네트워크에 대한 우수한 ICT 역량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아직도 ICT 분야에 살아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약점은 경직된 규제 환경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대응인 아이코리아 4.0,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DNA 정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아이코리아 4.0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에서 추가하고 있는 지향점은 좀 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Improvement, 삶의 질에 대해서 Intelligence, 지능화입니다. Innovation, 혁신이고 Inclusiveness, 포용성이고 Interconnectivity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저희가 하위 구조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기반의 DNA 정책, 산업 경제에 대해서 지능화를 통한 주력 산업 보도와 신산업 서비스 창출이 뒤따르고요.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의 융합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성장 전략이 혁신 성장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DNA 정책이 많이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 투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이 되는 혁신 인재 양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 끝에 보시면 19년 투자가 18년 대비로 보면 72%나 저희가 증가시켜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데이터 를 더 잘 쓰는 효과를 만드는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이 기반이 되는 산업, 수소 경제가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을 갖다가 포함한 산업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인재에 대한 투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뭐 많이 과도가 되고 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아까 저희의 약점이 경직적 규제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날 시행이 되고 지난주에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총 7건의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지금 지속적인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벤처 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무기성 회장님도 참여하셨던 4차위에서는 규제 제도 혁신을 위한 패커톤을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장벽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DNA 측면에 있어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작년 12월 1일에 5G 전파를 전 세계적으로 B2B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기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진화 측면에서는 스마트 시티, 지원 도시를 지정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3만여 개를 확산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지금까지 2,800개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DNA를 말씀드리는데 부문별로 저희가 어떠한 전략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장을 22년 후에 10조로 만들고 기업 빅데이터 이용률을 22년도에 20%까지 올리기 위해서 데이터의 가치 사슬 전주기의 혁신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개방에 있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를 한 100여 개 정도 만들어서 기업들이든지 그 공공분야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터를 먼저 만들고요. 그 모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10개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 유통을 하고 나서 분석 활용에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5G로 저희가 다시 한번 글로벌 ICT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일에 세계 최초로 B2B 서비스를 했지만 올 3월 달에, 다음 달에 그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하면서 관련된 전후반 산업 융합 서비스를 적극 개발 도입해서
세계에, 전 세계에 5G 시장을 저희가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모든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누구나 AI를 갖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AI 허브를 갖다가 확대를 나섰고, 브랜드 챌린지 같은 그 도전적인 R&D를 통해서 기업들이 다양한 AI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또한 지금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AI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AI 다원을 갖다가 그다음에 3개 정도 지정을 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AI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항, 물류, 지능교통, 치매를 돌고. 이 8대 산업은 그 혁신성장 플랫폼과 함께 양대 축입니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이라고 정부에서는 지칭을 하고 있고, 예산도 아까와 비슷하게 플랫폼과 함께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예산들을 갖다 투입하고 있는 8대 분야입니다. 스마트 공장, 미래 자동차, 핀테크, 드론, 바이오 헬스 등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과기정통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면서 인력 양성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마 구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두시는 게 맞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AI의 기반이고 시큐리티의 기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중등 소프트웨어 기업을 강화를 해서 2개 인재를 키우고, 실무형 인재를 약 단위에서 키우고 난 뒤에 고급 인재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와 같은 차기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그 아카데미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신규로 만들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기정통부가 할 역할은 뭐냐? 크게 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입니다. R&D 예산을 잘 배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믿고 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러한 전략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R&D 투자 혁신입니다. 2019년도에 R&D 예산이 총 20.4조 원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갖다가 잘 배분하기 위해 여기처럼 핵심 기반, 산업 융화, 인력 양성, 제도적 체계 잘 연계된 파이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 정부와 사업의 진흥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대 초반에 정부와 이후에 통합과 융합을 거쳐서 지금은 모든 국가, 정부와 사업의 진흥화에 저희가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재원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을 갖다 수립하고 하는데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국무총리께서 의장이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과학기술 중요정책에 대해서 검정부적인 조정을 해나가면서 민간위원장이 중심이 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실행계획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야정책인 DNA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역할은 4차 산업혁명 중국 부처로서 지금 말씀드린 DNA와 지능화에 많은 노력을 갖다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ICT를 선도하면서 저희가 리딩했던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4차 산업혁명 중에 출발점은 조금 뒤쳐져 있지만 결코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